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하영 받으세요. 희망의 2019년 황금 돼지해가 밝았습니다. 와. 맞아, 돼지해니까 한마디 하세요. 돼지 대표로. 돼지 대표로 한마디 하세요. 제주도 도색이 대표로 한마디. 아하, 그렇지. 맞습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더 많은 거 다 이루시고, 그 어떤 해보다 이 돼지하면 복을 뜻하는 거죠. 많은 복 받으시라고 직접 이렇게. 지금 오늘 저희들이 모인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 왜 부르셨어요? 네, 바로 우리 그 소감 수다에서 또 열심히 했던 우리 마을 시티콤의 출연자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과 함께 연기대상 연기대상 저희도 그걸. 우리는 그냥 발표만 합니다. 발표만. 그리고 보통 이제 연말에 시상식을 하는데 말이죠. 네. 저희는 연초에 시상식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려한 시상식에 밀려서 우리 같은 이 지방 시상식은 이제 죽는 거죠. 아니지, 우리가 이제 양보를 하는 거지. 뭐 양보냐고 서울에서 틀어 또. 아니 그 사람 내가 그렇게 해도 우리 거 틀면 우리 거 나올 건데 양보해서 말씀. 야, 그럴 권한이 없다게. 그거 틀려면 그럼 우리 밀려면 1월에 하는 거라 이거를. 아이고. 자, 걔네들아 어쨌든 자, 1월이지만 하는 게 연기대상 시상식 하러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출발! 네, 지난 2018년 소감수다 우리 프로그램도 사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왜냐면 이 마을 시트콤이 신설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도 많이 하셨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또 열심히 또 참여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분들이 또 연기를 해볼 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 또 저희 출연자들도 또 새롭게 연기를 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마을 분들 보니까 본인도 몰랐던 본인만의 연기 세계를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이걸 하고 나니 하면서 이게 끌어올라오네요. 막 그날 막 울어버려 어떨 땐. 나에게도 이런 연기자의 이런 끼가 있었나? 놀란 게 발견하게 되죠. 특히 또 이 새로운 연기자, 저희 출연자이기도 합니다만. 맞아. 새롭게 또 연기를 해보는 우리 강창보 우리 형님 변사 역할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주 사람들이 이제 다 날아봐가지고 아니 요작인. 쓰레기 비율에 감흥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인사하는 거라. 방송 봤대. 그 훗날부터 그냥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반칙 철력은 해. 오늘 쓰레기 버리다. 그 정도 나가 이제 막 그냥 인지도가 좋아져 쓰레기. 그만큼 되셨네요. 연예인. 그만큼 좀 어깨도 무겁고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을 좀. 저 성홍 형님하고 변사 형님 밥 한 번 먹은 다음 주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말도 있고 비중이 급격하게 막 늘어났다라는 김성홍 강창보 선생이 커넥션의 최대 피해자가 저입니다. 무사. 왜? 저 서울에서 연극 무대에서 2년 동안 연기를 한 이런 인재를 몰라보고. 어떨 때는 제가 소돌이 삼촌보다 더 비중도 적고 지나가는 역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지나가는 역할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비중이 아예 없었어요. 형들이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봐도 그 소돌이 할머니보다도 연기력 안 돼. 안 되니까. 무슨 말이 올까? 제주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 무사마시. 어, 이제 되네. 이렇게 하영 잘하는데. 하영 잘하는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고사리 따다 끝났죠. 머리 뜯기고 끝났죠. 누나 부르고 끝났습니다. 분량에 대한 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감수다 제작진을 규탄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지난 한해 시작된 우리 저 마을 시트콤 연역을 한번 쭉 우리 저 동욱 씨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연역을 또 연역표로 보니까 또 가슴이 아파지네요. 제가 활약한 곳이 없습니다. 14군데 중에. 첫 시트콤, 대망의 첫 시트콤 우리 어머 고사리로 송당리에서 첫 촬영을 시작으로 남원읍 칠흥 1리 그리고 월령리, 북촌리, 남읍리, 감산리 그리고 체력은 국력이다. 이 데이트를 친 유행어를 탄생시켰던 네 저희들만 알고 있는 유행어죠. 도두동 그리고 태흥 1위 세화 1위 또 우리 임소영 특급 게스트가 또
전격 출연해서 네. 아, 시청률이 소폭 상승했다는 네. 제 리서치 참가, 결과가 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용흥리와 동홍동, 조천읍 신흥리, 오라동 동명리까지 이렇게 총 14군데에서 마을 시트콤 촬영을 함께했습니다. 네. 야, 박수! 아, 뿌듯합니다! 아, 그런데 본격적으로 우리 소감수다 마을 시트콤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주인공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예. 항상 마을에 가면 우리가 등장했던 분들이 그 소돌이 삼촌 삼인방 아, 이 어른들의 연기가 또 아주 좋아 예. 아주 좋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또는 또 마을 연기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상을 받게 될지 한 분 한 분 우리가 예. 좀 발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우리 마을 시트콤의 첫 번째 네, 네, 네. 수상자는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야, 누가 첫 번째 수상자가 되느냐 궁금해했더니 바로 이 나붐니 청춘을 돌려다오의 예, 우리 그 아내 역할을 했던 예. 안순자 삼촌. 안순자 삼촌. 근데 그러니까 야. 개인적으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이분은 꼭 나올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로. 빨리 연기 자체가 정말 그 본인의 그 생활이 그 녹아나는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에 굉장히 정확하게 빠져드는 그런 분인데 일단 그 그녀의 또 연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재미날 것 같다. 화면을 통해서 연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야, 저 네. 마을 참 생각나네요. 생각나네. 네. 마을마다 이처럼 찍어주는 이거 마을에도 도움 되죠. 아이고, 나왔습니다. 안순자 삼촌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아르바이 젊은 사람 하는 운동하면. 그 백다귀가 나만 아게. 아니 나 꽝은 스무 살 꽝이라게 참. 바로 혼나시네. 백살 꽝 어정 스무 살의 놈이 돼요. 아이고 이놈 할망하냐 존소리 존다리. 아이고 이거 영. 아이고 참. 열에 들었어도 철려는 밥이나 왕 먹어. 아이고 참말로 이거. 에이고 참 평생. 아이고 평생자 존다니 존다니. 아 나왔다. 여기는 경순이네 집이야 경순이. 아이고, 2,000만 원도 넘는 걸 나가기면 다만왕 이걸 예. 혼다리 60만 원씩 예. 손님 할 만큼 나왔어요. 저런 깨알 연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아이고 아이고 나 팔자가 무심 팔자. 잘들어 잘들어. 여기 닿을 거고 찌던 더디사 돌아나신 디사 오늘. 독백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한마는 여인의 삶. 예. 아이고 하루방 신경 안 쓴 내분아. 여기도 여인의 삶. 자만해긴 못 딱서고 하루방은 어디 가서 이제 이거나 왕매주지. 근데 저급서도 갑 버신데 네. 우리가 을라니까. 예예. 이제 사인해시라 내가 돈을 돈 아 돈 전해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 내가 잘 해볼게요. 한 달에 60만 원씩 갖고 그래. 야인 돈 없으면 나가 또 이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또 나왔다. 자, 동네. 동네는 또 나옵니다. 어이, 거의 뭐. 저 서울 돈 붙이려는 건 너네 아범 돈 붙였냐? 아니, 마씨. 돈 안 받았어. 무슨 돈, 마씨? 돈 처자당 안에 들여놓은 건 어디 가서 국대 가게? 아, 난 나. 나중에 고루크라게 되는 건데 아이들이 심수사 자꾸 엄마나게 그러시는데. 바띠가 검질 메고 그 채로 코난 먹은 살아주기?
아이고 민수도 바티간 검질 매다 나누난 날때 둘레레 털어져 분하네. 대가리 벗겨진 거 이제도 그 대가리에 머리 털었거나 안 남시네. 아 옛날 어른들 바티서 바티서 얘기나 주네. 얘기나 아 그럼 바티서 경혜는 사라지니 아까 조상이다 안 나타나져요. 조상대들은 뭐야 머리숱에 비밀이 바티서 나오나 이거 머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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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있어봐. 걔는 손시멍댕이면 도장도 놓고 먼저 가면 잡으러 가는 아이고 성님도 고맙습니다. 나 자기 가봐서 그만. 예 알았어 고맙습니다. 있는 분 그냥 아유 우리 여자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이장님 이장님 아 진짜 형태 같아. 이야 형태 같아. 아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수배 중에 수배 중. 아 이거 수배인데 이제 사기당한 걸 알게 그렇죠. 야 이래 와. 야야. 뭐야 이거 현실이야? 이건 남자야 여자야? 이건 뭐야? 어머? 너 동네 하르방가 다 고사당 돈 다 뿌려먹고 있지 너? 수염이 더 났어요. 누구신데? 시간이 지났어. 대기 시간 동안 수염이 더 났어요. 수염이 고수염이 엄청 났어. 야 너 어디 가나? 이거 잡아. 야. 어 이게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아,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갑니다. 아, 잡혀갑니다. 결국엔 잡혀가요. 아, 어떻게 하는 거죠? 이장이 보고 청년 회장이 맞습니까? 아버지, 저 회장한테 돈 빌려주고 처집 때가 아이고, 아이고. 돈 무식하게 돈 자 거참 같아. 대단 돈까지 빌려 안 될 때가. 이 아르방이 초자오미 될 거야 초자오미 게. 내가 돈 이제도 안 초자오미 때. 아 초자오 그러게 해봐. 아이가 초자. 아이고 아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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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이고 우리 집이 다만 못한 또 고친. 아이고 게 우리 집이다 돈 빌려줘. 아이고 이제 야 신발 대기. 이렇게 하면서 끝나죠 이제. 아 이제 아. 재밌다. 아 아유 예. 재밌네요. 아. 저는 제일 또 예. 그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안순자 삼촌의 연기.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점점 까매지는 수염. 경부의 수염. 여장한 건데. 이거 뭐 방법을 찾아봐야 돼. 수염이 계속 나오게. 예. 나중에는 오후 되니까 이거 시큼해가지고. 아, 고마워. 아, 근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편집에서 나가긴 했지만 그 마지막에 왜 그 사기꾼 여자 쫓아가다가 머리끄댕이 예. 딱 잡잖아요. 여기서 막 욕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진짜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그 예, 예. 예? 정말 더러운 욕이 막 나오는데 다 편집 그게 편집에서 빠졌대. 예. 현장에서는 정말 리얼했어요. 예. 머리 뒤에 막 빠졌을걸. 그때 막 여러 번 잡히고 여러 번. 한 NG를 한 세 번 냈어. 세네 번이 머리끄레인 잡혔거든요. 야 연기들이 뭐 다 자연스럽대. 맞아. 특히나 우리 그 아까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우리 안순자 삼촌의 연기는 예. 정말 그 생활에서 그냥 그대로 배어 나오는 옛날에 그 옛날에 정말 밭에서 일하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네, 진짜 진짜. 몸조리도 못하고 또 밭에 가고. 진짜 근데 밭에서 출산을 응. 하고 그랬습니다. 아 옛날 경이요. 아 옛날 그러니까 나도 들었지. 옛날에. 예정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니까 배가 이만큼 했어도 밭에 다닌 거지. 옛날에. 아이고 바쁘니까 대단하셨네. 근데 이제 거기서 대사로 나왔지만 그래서 그때 민수가 태어났고 머리숱에 비 머리가 이제 벗겨지고 벗겨지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아. 얘기가 나온 거지. 아. 근데 저는 보면서도 좀 약간 애잔했던 게 아까 막 이렇게 아령들고 열심히 운동하시는데도 막 계속 구박을 하시니까 그게 조금은 좀 그것은 뭐가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되냐면 이 할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그걸 함축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야. 할머니는 그것마저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얼마나 철없는 짓들을 평생 해왔길래 이 아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하지 마라. 다치면 또 고생이잖아요. 저는 아까 그 또 연기 중에 네. 정말 그 우리가 짠한 부분들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그 우리 경순이로 나오는 우리 경보가 네. 이 블루베리를 따면서 혼자 뭐 여기 뭐 뭐라고 했죠? 하소했어요. 뭐 했지 그때? 촌에 가면 타경이 그렇지 그렇지. 뭐 그 상황이 아이고 아이고 살팥 살 땐 땅포랑 밭살 땐 인혁이 다 헛게 했던 이제 노난 맨날 어디 돌아댕기고 돌아댕기고 혼자 하고 이런 종알종알종알 약간 신방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렇게 약간 음유를 넣어서 노래하듯이 노동가처럼 그걸 우리는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좀 이제 갸냘프고 이런
여인이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배가 이 남산만 해가지고 그 구추룩 바띠 바띠 댕기면 살이 경질 수가 없죠. 아유 그자 집에서 머겅둥글궁 해야 몸이 경되는 거지. 남편 없이 혼자 쭉 바띠 댕기면 몸이 경될 게 아니죠. 1년 365일 임신의 몸에 이걸 타도 주먹법대 갈까? 어 주먹대 맞는 거. 야, 난 브루베리 그거 나 무슨 깨인 줄 알았대 깨. 손이 커놓으니까 검정코. 그리고 우리 저 안순자 삼촌은 그 당시에도 예. 저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대사를 본인이 다 외우고 왔어요. 아우 대단하시다. 아 대사를 외웠단 예, 말입니까? 상황에만 딱 들어간 본인이 대사가 줄줄줄줄. 거기에다 애드립까지 섞어가면서 섞으니까 이제 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맛깔나게. 네, 맛깔나게 나온 거죠. 네. 완전 자연스럽더라고. 그럼. 그래서 예. 네. 수상으로 갔다 오지 않았니?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제 수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직접 트로피를 가지고. 우리 안수 삼촌에게 전달해드리러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 나본니는 우리 성웅 씨가 갔다 왔어요. 네, 제가 가서 직접 전달해드렸습니다. 그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을 다 한 번씩 이제 선정을 했고 우리가 지금 각자 지금 트로피를 들고 있는데 예. 이분들에게 이제 전달하러 이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락도 안 했고 어디신지도 몰라. 그 파티 가버렸으면 그 조사가야지. 아 서프라이즈로. 무식으로 서프라이즈. 제가 학교 다니는 영어는 서프라이즈.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게 오늘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 만약에 처자강 사람이 오시면 오늘 일로 못 오는 거라고 못 오고 해지기 전까지 딱 그걸 전달해야 돼. 전화도 못 합니까? 전화도 못 해. 해지 아 전화하면 안 되고. 뭐게? 캐비 이것도 조작. 전화하면 아 이거 어디 거야? 그 좁은 끝인데. 워낙에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기치를 발휘해서 하여튼 해결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달을 못하면 다음 달부터 출연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연이 정지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인가요? 이걸 출연했던 돌랑 이거만 주지 마랑 항상 이 사람이 양손에 손에 뭘 들렁 끝까지 다 준비해 그것까지. 아 이건 나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 이 상 받는 어른들한테 강 그저 또또또기 먹을 거라도 하나씩 상관하네. 이거 또 먹을 거 뭘 혼날 상관하네. 아 이거 봉투 비에 신기해 이거 아니 들어있잖아 형님이 준비한 거 그치로 얘기하면 수다해. 어쨌든 예. 우리의 오늘의 임무 정말 열심히 연기해 주시는 분들에게 네. 얼마나 그분들이 받으면 놀랍고 기뻐하시겠어요.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트로피를 딱 전달해 주는 그 감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각자 차량을 타고 출발하도록 하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오늘 한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출발. 자 어느 차라 한 사람이 원하시는데 난 못하거나 하겠네. 아까 그 우리가 봉투를 똑같이 하나씩 나눴단 말이죠. 네, 3만 원 들어있네요. 3만 원. 제 개인 지갑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카드 또는 현금 이런 거. 3만 원이 너무 넘는 대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투철한 정신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쇼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필요할 것이냐. 자, 야 이런 거 좋네. 이런 거. 조그만 거. 큰 거 말고. 아이고, 99,000원. 오. 야, 이런 것도 좋은데, 이거? 그건 뭡니까? 욕실 히터. 가격은 맞겠습니까? 아니, 5만 7천 원. 두 배 오바네. 아, 내가 내면 되지. 그거 그래도, 저하고 같이 그래도 하루지만 그 배역을 맡아서 할망하르망으로 나온 그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있는데, 아, 내가 우리 그 할망을 위해서 이거 하나 못 사주겠습니까? 예? 이거 사 아 그때만 해도 말이죠 막 더워서 막 그늘을 찾아가고 막 햇볕이 너무 뜨거웠던 시절인데 아 이거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네 겨울인데 아이고 우리 꼬마들인데 꼬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네 여기 아 여기 공부방 왔나? 예. 몇 시? 네 3시 안쪽이요. 어. 그 3시 20분에 선생님이 와서 문 여는데. 문 안 열어줘? 네. 예. 어떻게 기다가요 저기 그 공사 중인데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뭐 어떻게 그 공사 중인데? 추운데 독독 집에 가지라 그래. 네 저희는 추위를 잘 안 타요. 근데 시간 때문에 추위를 안 탄다고? 네. 추위를 안 타면 두꺼운 잠바 입었나? 벗어 그럼. 기지. 야 추위를 안 타면 잠바를 벗어야지. 너 완전 두꺼운 잠바 입어. 저 잠바 벗었어요. 너는 추위를 안 타는 것 같다. 야 그나저나 아저씨 모르냐? 아저씨 네. 그 소가속대에서 나오는 그 아저씨 아니야? 소가뭐? 소가속단가? 소가속다? 아니 뭐지? 자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 자 그럼. 야 검색해. 예능이에요? 소감수다. 소감수다. 소감수다가 무슨 말인지 아는 노래? 저요. 뭐?
제주도? 제주도인데 무슨 말이냐고. 시골... 소감수다. 소감수다 무슨 뜻? 소감수다. 아이고 소감수다 무슨 뜻?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아까비 소감을 받아서. 아, 소감. 그, 얻은 소감으로 수다를 떠는 거예요. 소감을 가지고 수다를 떤다. 네. 땡. 어떨 때 쓰냐면 누가 막 일을 일을 하고 있어. 말하지 마요. 검색하면 안 돼. 아, 일을 하고 있어. 네. 밭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답. 너 좀 줘. 너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웃어야지. 팔딱팔딱 뛰어야지. 시작. 정답. 중요한 건 뭐냐면 안순자 할머니를 찾아야 돼. 안순자 할머니. 너네 아냐 혹시? 어 저기 한번 가시면은 미용실 있거든요. 저기 한번 가서. 미용실에? 누랑이 나 미용실 저기. 김성호. 예, 됐어.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이고 삼촌들 빠마님 수고. 예. 나 우리 집 우리 각시로 나오는 안순자. 안순자 예. 안순자 하면 알아지 구가. 난 나부바이 난. 나부바 아니고. 예. 어디서 부터 가? 봉성. 봉성에서 이리 꼬지 머리 어래. 예예. 예, 봉성엔 이따. 미용실 어디서 가? 이때 막 가까웁니다. 아. 우리 저 나부 버릇 아니고 어머니는? 네, 나도 나부 아니야. 아, 어머니도 나부 아니고? 네, 나도 봉성.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사무소 문 좀 까불고 미용실 초조 한 분한 또 봉성 어른들밖에 없고. 아, 우리 저 우리 미용사 사장님 알 큰 게 안순자 어머니 모를 거야? 네, 저기 노인네 부회장님 저쪽 저기 알동네. 원래 절에 사람. 원래 봉성 어른이죠. 오늘 집... 밑강밭에 가서. 예? 밑강밭에 밑강탈에 가서. 집이 없고. 노인네 부회장. 날 좀 네 집에 계신 사람 이실철. 하기사에 지금 막 육갈 때라니. 예. 맞아. 그러면 누구네 밭에 간지 알아지 구가? 그렇다 말아. 전화해봐. 누구한테? 부회장님 초장. 나가 전화 돌려드릴까? 아, 나와 떼너지 마라. 어디서? 어느 밭이? 몇 번지 밭이? 정말? 찐빵 삼각하이? 어, 저 번지 그거 몇 번지 과? 번지 빨리 고라. 그 못 찾아가는 저 기사한테 고라야 되네. 800번지? 원래 진정한 그 스타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해야 되거든요. 요 10대 아이들부터 80대 어른까지 좋아하는 김성호. 다 같이 김성호 시작. 김성호. 어머니도 어머니도 김성호. 야 인기가 이거 뭐 하늘을 찌르는구나. 하늘을 찔러. 아 이거 참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 하늘을 찔러. 여보세요 형님. 어 만났습니까? 이제 날망 소리 이제 밭다리 갑니다. 안순자 어머니 계실까? 안순자 어머니 계실까? 어, 아니 소리 남죠? 안순자 어머 어디 있을까? 야, 나왔어. 나왔어. 서방 서방 하루방. 오랜만이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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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 살았다. 아이고 그 여름에 더운데 반해 나 어디 돌아다니나 이제 사와. 아이고 그 바람난데 이날 왔구나 이제 사게 세계년 만나래. 맞아. 그럼 뭘 미강호 혼자 땀이고 하루방. 하루방. 아 진짜 하루방. 응 진짜 하루방. 그거 방송 나가보난 하루방 애돌지 않아요? 딸이야. 놈이 하루방 형 막. 무슨 어둠이야. 깨두게래. 아니. 샘날 수 있죽에. 무슨 샘날. 야, 하루방 어디 있어? 어디 막. 그러니까, 오래, 나양 상장 가져와. 이제 오래는 없어. 오래는 없어. 하루방 오래는 없어. 하루 진짜 하루방하고 가짜 하루방하고 만나게. 야 걔도 초자죠 초자서 다행이다. 아유 추워. 아유 막 추워. 니 밭이 이 산은 알더래. 요 우토로 이 알더로 이거 다 해놓은 어마어마 큰 밭이래 이거. 야, 이 큰 밭, 어? 큰 밭을 가정했네 할망이. 아이고 참. 쏘야. 우리 할망이 할망.
아이고. 그때 야이 여자로 해네. 예. 여기가 진짜 아르방이 진짜 아르방. 난 가짜 아르방이고. 아 이거 이 중에 그래 이래 알망 아르방이 삽서 이래 삽서. 아이고. 기념 촬영 기념 촬영. 페르네 띠가 아픈데였고. 나야 나 상입니다. 나야 나. 나야나 안순자님은 애월읍 나붐리 마을 시트콤 청춘을 돌려다오 편에 출연하여 몸살이지 않는 불꽃 연기로 남편 역을 맡은 김성웅의 카리스마를 압도하는 생활 연기로 감동을 안겨주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제주어 전승 프로젝트 소감수다 제작진 1등! 1등! 박수! 야 박수. 나나나나나. 잘 하지도 못한 네 영 큰 상 바당. 잘 해난 바다수께게 이거 저 상방에 마리에 탁 망이네. 아침으로 저녁으로 왔다 갔다 뭐 이거 봅서야. 예. 이거 보면 가슴이 고맙수다. 보라냐 이제 귤 다 땄니 호나도 없이 호금 남았구나야. 호금 남았. 예, 하여튼 저 추운 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면 겨울에 또또또게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보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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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 안순자 아버님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고생했습니다. 그날 막 추웠어. 그게 막 추운 뒤 우리야 뭐 차탄강 상만 드렸는데 그 삼촌은 밭디강 일르고 있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제가 그 받은 제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돌면은 갑자기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래도 사실 저 그 원래는 상품권 세 장만 쓰는 건데 사비를 또 쓰셔서 선물을 더 사셨어요. 사비를 썼대. 그건 무슨 말이야. 나가 그 가격표를 봐수다게 딱 곱빼기 입디다게. 그러니까요. 그게 카메라가 난 어서도 난 그걸 상 사전에 한 거라. 네. 아니 솔직히 말해 3만 원 가정 3만 원 살 게 뭐가 있나. 아 3만 원 상품권에 한해서 쓰기로 했는데. 아니 한해서는 아니지. 3만 원씩을 줬지 거기다가 본인이 10만 원을 붙였던 20만 원을 붙였던 그 본인이 알아갈 일이지. 그 당신들이 궁퉁이 가마가정 3만 원만 상간 거지. 나도 이렇게 난 그거 사 가졌단 말이야. 뭐. 아, 그러면 저런 걸 텔레비에 나가면 저 사람 막 올라갈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저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트로피만 네. 드려도 좋은데 네. 선물도 주니까 되게 맞아요. 좋아요. 자 어쨌든 우리 나붐리 편에서 연연을 펼쳐주셨던 우리 안순자 삼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안순자 삼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분들 모두에게 맞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이 또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자 화면을 통해서 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 드리지 않습니까? 아, 아우, 부부가. 네. 이야, 이렇게 됐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했지만 부부가 그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면은 막 수줍음이 깨게 그렇죠. 에이 나나 그러나 그러는데 딱 시작하니까 진짜 옛날 연애했던 것처럼 와 여련이. 가발도 되게 잘 어울리셨어요 두 분이.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인공으로 탄생이 된 우리 원령리 우리 노인회장님 부부의 아주 찰떡궁합 연기 화면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어떤 보면 우리 마을 시트콤 이거 찍어준 게 동네 역사를 만들어준 거다. 아 그래. 옛날에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가 막 말 들어 그래 그 나팔 부는 놈한테 가시면 편안하게 살고 그럴 거 아니라. 아이고 손자 앞에서 무슨 거람수가? 옛날에 네 나름도 상당히 고아났죠. 청춘아 돌려다. 자 이제 완전. 아 젊어지셨다 젊어지셨다. 아 이거 머리만 바뀌었어 머리만 바뀌었어. 아 바보 나옵니다 바보. 자 저 바보 나옵니다 이제. 아 바보. 저런 사람 한 명씩. 아 동네 하나씩 있어요 바보. 내 줄이 너도 만나.
아이고 가라게. 너 주인이 잡으러 이제 부지 갈까? 아이고 난 안 가 괜히 막. 술 먹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잡으래. 김 나 주인이 잡을 갈게. 어, 주인이 잡으래. 안 갈까? 주인. 어 알았어 김이 이따 오라이. 나 먼저 갑자기. 이거 좀 얼음 마실 뻔했어. 얼음. 아 여기서 제가 나왔네요. 용영이 형 보면 집에 이때는 하지 말래내신디. 어? 어? 아. 그래? 어색해요. 네, 어색해. 안 나오는 이유가 이상해. 잘하잖아요. 나오기 전에. 아 그래? 어색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좀 자연스러운 미소 보세요. 뭐가 알았어 알았어. 어색해. 온통 어색해요. 가발도 잘. 가발은 뭐야 이거. 난 오라방한테 이거 아이는 마음이 없어. 오라. 무사하게 이렇게 날 자꾸 내버 이상해. 내버. 이 비밀의 데이트 장소. 아 여기. 백년초 앞에서. 어. 선인장 밭. 야. 까꿍. 아 여기서 만나는군요. 아이고 어디 갔다 이 세상 암석이. 아니 아니 와가는 막 저들아전 게 어디 갔다니 이제서 와서 게 나오제는 한 아버지가 처잡이난 못 나올 뻔했으다. 아이고 우리 영순이기에 야금벼 이게 보면 어떡 하지 냄새가. 아이고 보기 대사들이 약간 어색하지 말고 예. 그래서 아 걔도 한번 안 하그네. 네. 아이고 영순이 야 너네 고만히 거기 있어 봐. 관련 쪽에 관련 야 고만히 있어 봐. 너는 거기 고만히 있어. 고만히 고만히 나 이제 그러니까 그라이 거짓맙석이. 뭐, 나 다구라를 켜. 거짓맙사. 에이, 유대출할거나 바티 걸리네도 주닝 잡으리 걸리네도 안가 캐넹 이교왕. 에이, 거짓맙사, 거짓맙사. 내일 하나 다구라를 켜. 고개. 아이고, 경보야, 개. 나 얼굴 방이라도 개 제발 거짓맙다 돌아게. 아이고. 대쪽에. 아, 뭐냐. 어이구, 저래. 어우, 지네, 저거 어떻게. 지네, 어떻게. 어, 지네, 물었어. 저래도 깨물나게 자, 자. 저 진행인 경보가 직접 잡아다니라 예. 자, 잡아줘. 진행을 이렇게. 아, 옛날에는 진행이 물면 아, 오줌이. 옛날에는 진행이 물면 오줌 싸치기. 아, 진행! 아, 진행 물려가지고. 아, 이거 저 다 사주는 거 맛이.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어. 이게 맛있게 먹고 예. 나한테 매형이나 부르라 이. 어? 예. 맛있게 먹어라 이. 예 매형 아이고 사위 꼬시면 고맙고 사위도 한간 받아보러 여기가 이제 아버지 저르니 나중에 술 먹다 한 번은 진짜 취해 부러가지고 아 진짜 취해졌어 저녁 때 돼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잘해라 이 아, 어머니 연기합니다. 네. 안타까워하는 거죠. 안타까운 연기였죠. 네네네. 어. 아이고, 나 어디 가? 전체적으로 어색해요. 아, 그래서 제가 출연했어요. 나갑니다 이제. 영순아, 영순아. 아이고, 영순아. 아버지 나를 걸으면 들어야지. 아버님 연기 중이십니다. 네. 아버님 연기 중이세요 지금. 누가 봐도 연기 톤이죠. 아버님, 연기 중이십니다. 아, 우는 연기 중이시고요. 네, 누가 봐도 우는 연기죠. 술 먹는 연기. 결혼을 반대하니까 이제 아 이제 아버지 연기. 아 눈물 난 겁니까 지금? 아 코 나온 겁니까? 아, 결혼을 못 하니까 이제. 어! 또 나왔다. 대출아! 나 불안 주맹이 하는데 맞죠? 어? 어때 대답부터 술 먹으시고? 집이 없나 봐요 계속. 나 얘기 다 들었죠? 어 갑자기 진적이. 오 갑자기 돌아왔어. 반전 너 이때까지 나 바본 줄 알았지. 오 반전입니다. 바보가 아니었어요. 예요. 한 잔 따라 보라. 한 잔 따라 보라. 이야. 남자가 그런 일로 에이. 바보인 척 했던 거. 부자 너도 먹으시나니 나 작전 하나 짜. 이리 와. 어 작전. 와 마기 참. 괜하니
아이고 배가 엄청 나왔네. 아 진짜. 응? 어이? 응? 아 연기하는 거. 아 임신한 거지. 저거. 아 연기. 임신한 걸 연기를 연기하는 거. 영순아, 영순아 이것도 언제 보게? 영순아, 영순이 형 비켜봅세게 어떤 안 있다. 이거 무사. 이 놈의 새끼들 뭐가 잘못됐구나. 자 논란 연기하셨고요. 네. 자 파도 치고요. 여기서 또 이제 혼자 여기서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총각은 딱지 맞은 거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날도 저녁은 엄청 추웠어. 그러니까 다들 고생하셨어요 진짜. 그때 엄청 추웠어. 잘 살아. 잘 살아. 이분도 어색해요. 연기 어색합니다. 네. 왜 이렇게 우리가 부끄럽죠? 결혼식을 나 이제 결혼식 합니다. 잘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둬라. 아, 전통 원리. 이렇게 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결혼에 성공했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야. 아, 우리 또 원령리 정말 인꼬부부시죠. 네네. 네. 제가 뭐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 연기가 어색한데도 스토리의 전개는 그래도 재미가 잘 나왔어요. 네. 그것도 원래 이 러브 스토리가 있었던 실제 상황. 그 두 부부니까. 두 부부. 네. 네. 노인회장님 부부가 네. 실제로 되게 어릴 때부터 만나셔서 연애하시다가 이제 결혼. 중학교 때부터 만났다면서. 진짜 거기 때문에. 만났는데 네, 맞아, 연애는 맞아. 그 이후인데 중학교 맞아. 때부터 만난. 맞아. 빵. 실제 거기 때나더라고. 난 거기에 보면 그 저 누구지 그 그 아버지로 나오는 네. 그 어르신. 아 장인어른. 노인 회장님. 네. 네. 이거 어색한데 참 네. 나름 재밌어요. 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나신 게. 나 지금 연기 중. 어. 네. 근데 어색한데도 재밌었어요. 네. 나중에 아니 이놈 새끼들 한 거 할 때 그 엔지를 한 다섯 번 내볼 수 되게 거기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연기들 전체적으로 보면 가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저도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가발? 가발.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색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기서 이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 송 대리는 가발이 굉장히 어울렸어. 근데 연기가 안 어울려. 좀 어색한 연기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일부러 어색하게. 일부러 그렇지. 어색하게. 아. 내가 볼 땐 그런 거였어. 다른 일부러. 사람들이 다 어색하기 때문에 혼자만 또 튀면 안 되니까. 튀면 안 돼요. 무도정한 거죠 어색한 분위기. 그리고 역시 그 앞거는 그 진해 장면. 오줌. 옛날에 준행이 잡으러 많이 다녔단 말이야 진짜로. 예, 예. 나 그거 진짜 잡은 거 맛있구나. 병에 담아서 다녔고. 그 팔았다고. 전방에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걸로 이제 사탕 바꿔 먹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 드라마 상에는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와 그 편집된 부분인데 준행이 잡는 걸 직접 찍었어요. 찍었지. 예. 진짜 맞아. 소낭밭디간 딱 이거 혼 두 번 들려 난 이거 훌군 거 황진행이 훌군 거. 그건 저 80원짜리 우리 들을 때니 굵은 건 80원, 좁은 건 50원. 굵은 걸만 골랑 잡아놔주게. 근데 형 잡담보난 동네 형들이 뭐 이상한 거 잡으면 돼. 못 가는 뱀이래니. 혼말이 3만 원이래. 그때부터 바로 업종 변경. 업종 변경. 새 빠지게 잡아봐야 80원이니 혼말이 잡으면 3만 원. 그 뱀 잡았은 거야? 예. 그게 포라주 맛이. 그 어 잡은 거 어디다 팔아요? 그 집이 똑같은 집에 고치 받아. 저 전방이요? 예. 왜냐면 약재 같은 거지. 약재. 그래서 그 뱀 풀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돈으로? 아 여기 뭐 용돈도 오고 이게 그때는 우리 둘일 땐 용돈이라는 게 또 안 줬어 그게 학교 갈 거면 차비나 줬쥬 딱 그것만이나 그걸로 행. 그때 뱀 하양 잡은 포란 막 먹고는 되게 먹. 그때 살찐 게 지금까지. 아 근데 계속 먹으니까 그때 살찐 게 지금.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진해 불렸을 때 옛날에 다 이렇게 오줌 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 봤어요. 몰라? 몰랐어요. 옛날에 오줌 쌌어요. 옛날엔 다 오줌 쌌거든요. 소동만 쓴 게 진해라는 걸 잡아본 적도 없고 처음 봤어요 저도. 딱 쏘이면 오줌 싸야 돼. 벌러고 준행이 쌤인 이제
오줌 싸는데 그걸 네. 옆에 누가 있어도 창피한 걸 몰라 그냥 싸서 어릴 때니까 어릴 때니까 왜냐면 이거 빨리 고쳐줘야 된다는 그렇지. 어떤 인도주의적인 정신 아 인도주의적 정신 네. 근데 아. 이게 좀 그, 너무 과장됐다 이게 혹은 볼을 많이만 요만히 싸면 될 걸 막 좌좌 나다 나도 얼굴 그걸 다 김원범 PD가 시킨 거야. 어쨌든 뭐 다들 이렇게 어른들도 아마 가발 하나 쓰고 연기한 거지만 예. 자신의 인생의 40년, 맞아요. 50년 전으로 예. 연기하는 동안만이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난 그게 참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진짜 예. 좋은 추억거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그 장면이 저거잖아요. 전통올레 장면. 예. 예. 실제로 그때 우리 저 돼지고기도 뒷다리 갈, 저 앞다리 아. 갈랑 감옥 예. 아. 그것까지 다 외워. 그리고 다 차려놓고 예, 예. 옷도 다 입으시고 전통을 그 어른들이 좋아했습니까? 아이고 마을 사람도 막 좋아하고 해. 그거 그 월령질이 관광객이 하향된 깁니다. 아. 관광객들도 막 사진 찍은가 그거 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뭐 있는 거꽈 뭐. 단순히 연기뿐만이 아니라 시트콤뿐만이 아니라 주변 마을에게도 그냥 예. 잔치도 마련해 주고 그 실제 부부인 두 분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겠죠 당연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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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옛날 생각이라 하겠지만 또 또 한 번에 어쩌면 리마인드 웨딩. 웨딩을 예. 하면서 그때 그 돼지고기 갈랑 간 걸로 또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아 좋다 맞아요. 이게 바로 또 우리 시트콤이 존재하는 또 이유가 예. 여기에 훈훈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그 원령리 노인 회장님 부부에게도 그럼 트로피를 전달해야 되는데 누가 갔다 오셨죠? 네 제가 이번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아, 네. 잘 만날 수 있었습니까? 아,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동욱 씨가 또 트로피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전달받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자 이제 박영보 고선옥 삼촌을 드리기 위한 선물을 사러 예, 하나로 마트에 들렸습니다. 와, 아 전기 매트 17만 5천 원. 야. 싸네 6천 원이네. 이거 하나 사고. 아 이런 것도 좋지.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잠깐만, 아이! 뭐야? 아이! 이건 뭐야? 돈 좀 빌려주세요. 3만 원으로 부족할 건데. 사장님! 사장님! 한 2만 원만 주세요, 2만 원만. 뻥 가자 하나 하고, 네. 일단은. 아, 역시 뻥이었어. 역시 뻥이었어, 에이. 카메라 앞에서만 저렇게 사람 좋은 척 하신다니까. 아, 겨울이니까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야, 이거 좋다. 와. 수면 양말 대박 천 원밖에 안 해 괜찮죠 여러분 수면 양말 꿀잠 자세요 두 개 자 이제 한 가득 안고 우리 삼촌 두 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출발 자 저는 청춘아 돌아왔다 상을 드리기 위해서 원령리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 바다 한번 보십시오. 아 약간 느낌이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삼촌 두 분이 계신 전방의 위치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냥 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예, 삼촌들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살짝 몰래카메라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갑자기 이거 원령리에 이렇게 멀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옷을 좀 입고 예, 모자도 주세요 모자도 예, 모자로 이렇게 좀 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셀카봉을 들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를 알아보실지 잠시 후에 궁금 기대해 주시죠 잠깐만요 불 꺼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순찰 결과 특이사항 없음 순찰 시간 10시 50분 아 자물쇠도 잠겨있네요 이거 삼촌 어디 계셨을까? 삼촌 양 계실까? 삼촌 상이랑 드실 거 하영 사수다에 어디 계실까? 머릿소리 들리는데요? 양 삼촌! 어! 잠깐만요! 삼촌! 어머니! 어머니! 마을 탐방 도와주셨던 분! 자 저번에 제가
자, 같이 가시죠. 자,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2인 삼각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만 하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아, 안 물어봤습니다, 삼촌. 가시죠. 하나, 둘, 하나, 둘. 바나나 어떻게 저 하나 주십니까? 예. 하나, 둘, 하나, 둘. 어머니, 이제 또 왔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아유 어머니 건강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어머니. 예. 백수 노라는 입니까? 아, 또 노래를 또 이렇게 부르고 있었구나. 사랑해. 우리 삼촌은 또 시트콘 때 제가 봤었고. 시집 볼 때도. 시집 볼 때 봤고. 맞아. 노래 부를 때도 왔고. 맞아 맞아. 노래 부를 때도 왔고. 아니 우리 지금 원령 전방에 그 우리 그때 당시 시트콘에서. 제 친누나는 친누나로 나왔던 선옥이 누나. 아 선옥이 누나. 전방에 계신 우리 원령 전방. 밭에 가서. 밭에 갔을까? 문장가놓고 밭에 가만 이제 올까? 이제 왕실 거야. 간지가 또 밀쭉 왔는데. 기과? 아 이제 곧 온다고요? 아 그러면 일단은 여보세요? 예 오늘 밭에 갔을까? 아 캐왔디 캐왔디 아수도 밭디 이제 올라오기 예 저 양 나 저 구폭에 저 회장님 누구의 손님 만날 사람 있었네. 밭에 이제 헐날 모를 수가 오게 될 수가 아 이제 올 것만 씨 예 알았습니다 이제 오면 사무실대로 없어야 선옥이 누나 얼른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나 얼른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옥이 누나 얼른 오세요 자 야 머리 영영 실멍 아, 하루방도 다 와면서 둘이 다 그러네 그러니까 예. 어디 갔다 오셨을까 삼촌? 쪽파미로. 밭에. 예. 아 하연 기 하연 기다렸습니다 예. 저 올 거라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근데 시트콤 그때 방송 나온 거는 잘 보셨어요? 예. 예. 어떠셨어요? TV에 나온 내 모습 딱 보니까. 잘 나왔다고 뭐 어디 우리 회의 가도 칭찬도 뭐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아. 많이 받았어요. 도의회 회의 가도 야. 막 이거 소리 듣고. 어우. 기분 엄청 좋으셨겠어요. 예, 예. 그럼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출연하시겠어요? 예. 기회 있다 한번. 기회 있다면. 어. 박수! 청춘아. 내 청춘아. 돌아왔다. 아. 어떻게 상 받으시니까 기분 만족스럽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소감 수다. 하나, 둘, 셋. 소감 수다. 축하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트로피도 전달해드리고 선물도 전해드리고 예, 처음에는 뭐. 진짜 마음을 좀 많이 졸였던 게 사실 두 분이 또 전방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가서 전방만 찾아가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갔는데 또 무슨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쪽지가 붙어져 있어서 아, 무슨 일이 생기셨나? 뭐 어디 해외에 놀러 가신 건가 했는데 해외. 다행히 또 계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예,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해줬던 그런 이벤트처럼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 잘 지내지? 아니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 옛날 헤어진 여자친구 좋아. 예, 하나하나 이렇게 선물이 놓여져 있는 길을 따라서 딱 들어오셨을 예. 때 그때 그 기다리는 마음이 그러니까 옛날에 헤어진 여자친구에도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줬죠. 그러니까 떠나버린 거지. 그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비싼 거 하나를 턱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 싸구려 하나씩 그거 밟으면서 너도 밟아버린 거야. 아니 이게 그 1,000원, 2,000원짜리 그거. 아이고. 1,000원, 2,000원짜리나마나 선물도 달맘이 큰 걸로 얘기나 어떤 그러니까 아니 여러 개를 사더라도 비싼 걸 여러 개 사면 좋을 건데 형님처럼 아까 돈을 없고 더 드려야라도.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근데 저 진짜 고생은 했지만 미안한 게 그 뭐 뭐가 어서 잡을 거 그다음 또 무슨 뭐 양말 이런 거 좀 그렇다. 그래도 또 그 또 추우시니까 네. 잠못 자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추워서 수면 양말하고 이렇게 좀 사드렸는데 근데 뭐 선물도 선물이지만 안 그래도 한 번도 이렇게 소감수다 꼭 출연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찾아와서 되게 좋아하셨고 아. 그 아까 저희 트로피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른들은 우리가 갑자기 다시 간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고 아. 그리고 트로피 정말 그런 우리 생각 잘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맞아요. 자, 아무튼 우리 동욱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 고생하셨고. 네. 어서 오세요. 날라리 성의 주인공 축하합니다. 시트콤에서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는? 경보. 경보. 우자. 아, 송동우. 동우. 몇 개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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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은 아버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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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 닦구나 마시게. 아이, 각시 쳤지 못했네. 아이고.